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무기토도 장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것을 6억 5천을 주고 삽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에 팔리냐? 최근에 팔린 거를 보면요. 여기 있다. 1억 2천선. 1억 2천선까지 이제 공룡으로 해가지고 10성 정도 달아서 팔면 될것 같습니다. 1억 2천 정도. 거의 그 정도의 움직이는데. 일단은 6,500에 세자루를 사자. 그럼 이제 토드를 해야겠죠. 그러면 130채 해가지고 검색을 해.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골라보는 거죠. 06%나 데미지 6%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토드하기 귀찮으니까 돼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있긴 한데, 40제는 좀 랩이 낮고. 와, 이거는 가져와야겠는데요? 데미지 9%에 힘까지 다 달려있는데, 하나 들고 오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나 들고 왔고.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은데. 뎀뎀육 두개 들고 올까요? 토닥토닥 귀찮으니까 랩 높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공격력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미지로 갑시다. 이렇게 두 개를 매입해 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토드를 130제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130제를 하나 구매를 하고, 140제를 두 개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다된 건가요? 70제부터 해야 되는군요. 그럼 140제 하나, 130제 하나, 120제 하나, 110제 하나, 90제 하나. 그냥 구매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구매를 해주십니다.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작을 해야 되겠죠. 주운이 꽤 많이 드네요, 생각보다. 주운 나 있구나. 그렇지. 몇번 드는 거예요? 380 곱하기 8인가? 망치나 한번 두들겨 볼까요? 발리면은 말고 안 발린 말고 실패. 공짜 망치니까 하나씩 발라줘. 이건 되어 있네. 자, 70%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주운이 몇개 정도 드는 거지? 27번, 24, 25번을 하네요. 390 곱하기 25가 되는 거네. 390 곱하기 25. 만개 정도 들어가는군요. 만 개면은 대략 얼마죠? 만 개면 대략 얼마입니까? 만 개면은 대략 한 2천만 원대인가요? 이거는 기본 데미지 유닛이라는 데미지 스킨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기는 70%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예의지요.
일단 예의를 지켜주고. 역시 돈 버는 법, 돈 버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만드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이만큼 버는 거면 많이 버는 거지만 귀찮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찮긴 한데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나쁘지 않죠. 20만원. 고수리요? 하루 지나면은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 아닐까요? 네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고 이제 토도를 해야겠지. 이거 몇 개 들죠? 200개면 40만원이네 이럴 때는 이제 혼돈의 주문서를 써주시는 겁니다. 혼돈의 주문서가 더 싸게 들어갔거든요. 좋습니다. 이거는 주원으로 하고 네, 신정관이 다시 줄걸요? 어, 원 플러스 원 좋네요. 나쁘지 않네. 혜택 좋은 거 보소. 식성 달기 좋겠는데? 오케이. 자, 토도합니다. 들어갑니다, 토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 별을 한 번씩 올려야 되나? 어? 아 가격을 별값을 제대로 못했네. 얼마든지 모르겠다. 그래도 100만원은 안 쓰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도? 특 40대까지 해야 되는구나.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토도를 해주고. 자, 제일 좋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걸 해서 제일 좋게 만드는 게 좋아. 제일 안 좋은 걸 좋게 만들어서 나쁘지 않게 만드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아, 좋은 걸로 해줍시다. 구작자리로 가자, 차라리. 이게 더 탄력 받겠구만. 하나님 일로 해주고요. 누구요? 나라소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로 팬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를 더도 해주고요. 아, 100% 작을 하고 하게 되면요. 100% 작으로 토드가 되기 때문에. 무기 같은 경우는 70% 작으로 해줘야지.
무기는 70% 자고로 해주고, 장갑도 어쩔 수 없이 토드하면은 거기에 되니까 70% 자 해주고. 일단은 이걸 10성을 달아보죠. 277, 277, 90, 277. 많이 쓰나? 10성 달면 되니까. 아, 이걸 실패하는구나. 277, 부고. 얼마 있는 거야?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 와. 90. 아, 500만 원 정도 쓰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그렇군. 아, 저는 방어구는 100% 적해서 좀 파는 편이고요. 무기는 좀 70% 적해줘야지. 아, 그렇고. 아, 네네. 여기서 실패하네 자꾸. 어, 11성. 내가 11성을 보낸 건가? 아니죠. 구성에서 11성 간 거지. 아니, 왜 자꾸 실패하냐? 아, 10성에서 12성 넘어가네. 왜 하나 해주고 싶냐? 자, 이렇게 만들었죠. 저희는 이제 그냥 한 2000만원 썼다고 치죠. 별값으로. 한 2000만원 쓰고 계산해봐. 자. 6,000, 한 700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3. 어, 500, 500, 600. 1800 정도 추가해. 어, 각종 소득값. 한 500 되는 것 같은데? 500에다가? 별값으로 한 2,000만 원 썼겠죠? 그럼 결과 얼마? 주운값 2,000 된다고. 아니 거의 2억 6천 썼는데? 2억 6천에 판매 가격이 1억 1억 1천 선 1억 2천 선인데 맞아? 하프니로 문걸 레이브인가요? 1억 2천 선이면은 3개 팔면은 거의 한 부위당 얼마 남는 거지? 1억 2천 3억 6천 3억 6천 빼기 2억 6천 아 그래도 한 1억 남네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 상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 공이 27짜리거든요. 어, 요 느낌, 요 느낌. 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1,000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억 3천에 기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욕심 없으니까는 1억 2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가격 내리면 되니까. 이 11성이거든요. 이거를 이게보다 이게 좀 더 좋거든. 1억 2 1억 2천에 들고 이거를 1억 1억 2,500. 똑같은 토드템이었는데 이게 9%짜리란 말이죠. 재료를 잘 구해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신 공격력이 27이라서 우리의 라인업을 한번 보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0.38이네. 거의 비슷하게 가야겠는데요. 어, 워낙 좋네, 저게. 라인업 무시하고 저게 너무 강력한데. 공주업도 더 높고. 어, 그렇다면 저희는 얘보다는 낮아야 되고, 1억 2천 선인데. 아, 얘를 먼저 보내야 될 걸 팔 수 있겠는데. 그죠? 아, 얘가 너무 강력하네.
그렇다면은 이거의 장점, 요거보다 좋은 게 이게 뭐가 있지? 없네요. 없네. 없다. 요건 구성이지만은 제건 11성이죠. 아, 10성이네. 작도 잘 돼 있고. 그렇다면 가격을. 아, 1억 3천에 해놓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남는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만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걸리지만은 귀찮지만 1억 정도 남으니까 뭐 대강 1억에만 팔아도 나중에 그래도 조금씩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죠? 1억 2천선 보고 만들었으니까 2천씩 떨구면은 그래도 수수료 빼고 하면은 최소 1000만원, 하나에 1000만원 이상은 먹겠네요. 1억에만 팔아도. 그죠? 최소 1000만원은 먹겠어. 이것으로 문글레이브 도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